트리넘스 FX가요. FX는 X의 제곱이고, 뭐 이게 뭐냐? Q. 아, 유리수일 때는 X의 제곱이고, 유리수가 아닐 때는 X의 삼승이야. 유리수가 아니라는 소리는 뭐지?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잖아. 그죠? 무리수일 때는 X의 삼승이라고 쓰는 거네요. 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생각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수의 개념을 생각할 때, 잘 봐. 얘가 0이고, 얘가 1이야.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쳐. 그러면, x가 1에서 0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얘는 이 사이에 유리수의 개수는 몇 개? 무수히 많다. 이 사이에 무리수의 개수는 몇 개? 무수히 많다.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얘가, 리미트 0, 아니, x가 0 플러스이면 얘가 무리수를 대입해야 되는지, 유리수를 대입해야 되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 그죠?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다. 근데 미분가능과 연속을 어떻게 따지지? 그냥 개 단순하게 하겠어요. fx는요, 두 가지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얘는, 뭐냐. 지금 뭐 gx, hx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게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요? 미분 가능하려면 g0은 h0은 g'0은 h'0이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이렇게 계사기처럼 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미분 가능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연속인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을 파악,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을 조사한다. 그럼 연속이라는 가능성은 어떻게 돼? 좌우극한이 같다. 과 함수값.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과연 좌우극한과 함수값을 따질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는 리미트. x가 지금 기억부터 하는 거예요. 미분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x가 0 마이너스와 이제 극한 먼저 계산하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올때0 플러스인 유리수와 0 아니 0 마이너스인 유리수와 0 플러스인 유리수. 그죠? 0 플러스인 유리수 값이 같고 또 이것은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인 무리수의 값과 리미트 x가 0 플러스인 무리수의 값이 같더라. 이렇게 가정하고 푸는 거지. 되게 어렵지. 나도 이거 처음 생각했어 지금. 완전 처음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극한 값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자 그럼 0 마이너스일 때 얘는 극한 값에 유리수의 값은 뭘로 가죠? 얘는 뭐지? 유리수일 땐 x의 제곱이잖아요. x의 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치? 그럼 0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돼서 얘는 결국 이 값은 0 플러스로 오네요. 또0 플러스도 이렇게 오니까 얘도 0 플러스로 온다. 자, 그럼 무리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지? x의 삼승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0 마이너스일 때는 0 마이너스 0인데 작은 쪽에서부터 이렇게 오잖아. 0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오니까 얘는 0 플러스에서 오잖아. 얘 합성함수 아니니까 이수가 다 같죠? 네, 그래서 극한 값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함수 값은 00 넣으면 같잖아. 그래서 함수 값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함수 값뭐 0의 제곱이든 0의 삼승이든 같잖아. 그래서 얘가 둘이 같으니까 일단 연속이네요. 그럼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따지려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유리수라고 가정했을 때의 식인 x의 제곱을 미분해서 여기다 x는 0을 집어넣을 때랑, 무리수라고 가정해서 x의 삼승이라는 식을 미분해서 여기다 x는 0이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이 값이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분하면 어떻게 돼? 2x고 얘는 3x의 제곱이잖아. 집어넣으면 둘다 00 나와요. 아 그러므로 얘는 또 미분계수
값도 같구나.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지? 맞겠지? 맞을 것 같은데. 자, x는 1에서 연속이다. 연속이다. 그럼 이 똑같은 식을 이렇게 한 식에서 연속이다를 따지는 거야. 연속이면 좌우극한 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거죠. 일단 함수값은 같겠네요. 1 너무 같으니까. 그래서 1의 제곱과 1의 3승 같은데 좌우극한 값이 같느냐가 문제죠. 그럼 1을 넣을 땐 얘는 어디로 가니? 1을 넣을 때는 1로 간다. 1. 그러므로 얘는 좌극한 값은 1 마이너스로 가고 우극한 값은 1 플러스로 간다. 그죠? 어쨌든 1로 가. 그리고 또 얘는 좌극한 값은 1 마이너스고요. 우극한 값은 1 플러스네요. 똑같네요. 1로 가네요. 1. 그래서 일단 연속이다. 그래서 니은은 맞다.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를 해야겠네. 미분 가능하려면요. 얘 아까 미분한 2x, 3x의 제곱이다. 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2고요. 얘는 기울기가 3이야. 둘이 같지 않네요. 네.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근우. 9번에는 2번. 그렇지.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네. 선생님, 완전 처음 풀어본 문제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유리수, 무리수. 왜냐면 이게 0에 가까이 간다고 해서 이게 유리수다, 무리수다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유리수일 때와 무리수일 때 가정해서 둘다 성립하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